한 분이라도 더 살리지 못해 매우 죄송하다. 어제 뉴스룸과 인터뷰를 한 이태원 파출소의 경찰관은 유족과 국민에게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분노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윗선의 지원을 거듭 요청했지만 답도 듣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지도부가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죠. 시민들 역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이태원 파출소엔 격려와 응원의 의미로 시민들이 보낸 선물이 쌓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곳 이태원 현장과 상암동 스튜디오를 오가며 진행하겠습니다. 참사 당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휘부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의 조각을 맞춰볼수록 제대로만 대처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터져나옵니다. 사고 전후 이태원역 내부의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바깥 상황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1번 출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날의 모습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역 1번 출구로 나가는 길을 비추는 역사 내 CCTV 화면입니다. 사고가 난 골목과는 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후 10시 5분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우르르 1번 출구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5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상을 반복해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갑니다. 오후 10시부터 이태원 파출소에는 사고가 난 골목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후 10시 11분 경찰에 압사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때도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사람들로 꽉 막혀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겨워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오후 10시 15분에도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시각에도 1번 출구로 향하는 인파는 그대로입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누가 먼저 몇 시에 요청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 등 압수물을 분석하며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이날 이태원역을 이용한 승객 수는 총 13만 131명입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2019년과 비교해도 훨씬 많았습니다.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첫 헬로윈, 충분히 예상됐던 인파였던 만큼 경찰이 대비할 시간은 있었던 겁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막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장은 사고가 나기 약 40분 전부터 용산 경찰서에 여러 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장과 파출소, 또 파출소 옥상을 왔다 갔다 하며 내린 판단이지만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태원 파출소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 때문에 사고 위험을 감지하고 움직였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장의 근무일지입니다. 밤 9시 5분 파출소 직원 3명에게 혼잡한 상황을 완화하란 지시를 내리고 직접 이태원역 2번 출구로가 확인을 합니다. 인도가 넘칠 정도로 이동한 인구가 많았고 기동대가 없으니까 선생님 지시하에 경강봉 불봉 챙겨가지고 직원 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20분 뒤 1번 출구에 직원 2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본인도 현장으로 다시 갑니다. 파출소 옥상에 올라 이태원역 출구로부터 끊임없이 몰려나오는 인파를 지켜본 직후입니다. 9시 30분 때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 조치 사항을 처음 보고했고 9시 51분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회의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두 번 용산서에 직접 위험 상황을 알렸습니다. 10시 20분 사고 발생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소장은 다시 상황실장에게 최대한의 경찰 인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소장이 사고 전후 용산서에 지원 요청을 한 건 세 번. 하지만 용산서장이 서울청장에게 보고한 건 오후 11시 36분. 파출소가 마지막 도움 요청을 하고 1시간 16분이 지나섭니다. 실제 경찰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 건 다음 날 새벽 0시 20분. 참사 발생 2시간 뒤였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가득 차면 6만 명이에요. 그 경기장 2개를 지금까지 수중에서 관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JTBC 유효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 지휘부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용산경찰서장은 사안이 심각해 보인다는 첫 보고를 받고도 90분이 지나 현장에 왔습니다.
그마저도 현장이 다 보이지 않는 파출소 옥상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충북 청주에서 자고 있다가 보고를 제때 받지 못해 자정을 넘겨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가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상황이 위급하다는 첫 보고를 받은 건 밤 9시 30분쯤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약 40분 전입니다. 식사를 하던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파출소까지 거리는 1.9km. 걸어가도 약 30분이면 되는 거리인데 이 전 서장이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5분이었습니다. 앞서 서울청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현장 지휘를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거짓이었던 겁니다. 첫 보고 후 90분이나 늦게 도착한 것도 문제지만 도착한 이후의 행보가 더 이상합니다. 이 전 서장은 파출소 옥상에 올라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지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확인해보니 사고가 발생한 골목 안쪽은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 전 서장은 밤 11시 36분이 돼서야 서울청장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사고 현장이 언론 등에 생중계되고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내려온 뒤였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과 등산을 한 뒤 캠핑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청주 본가로 이동해 오후 11시쯤 잠이 들어 이태원 상황을 전파한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30일 새벽 0시 14분이 되어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네, 이렇게 지휘부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경찰은 기본적인 도로 통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인근 CCTV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인파와 차량으로 도로가 꽉 차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야 할 구급차는 10분 넘게 멈춰서 있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 이태원역 2번 출구 인근의 도로입니다. 밤 11시 48분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 끝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참사 현장과는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미 구급차 주변은 사람과 차로 뒤엉켰습니다. 압사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반이 지났지만 구급차는 10분 넘게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자정을 넘기고 구급차가 골목을 겨우 벗어납니다. 70m 정도 되는 짧은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16분이 걸렸습니다. 사고 이후 2시간 가까이 지난 후에도 골목으로 진입하는 사람을 막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차량과 인원 통제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2시간 동안 15차례나 됩니다. 8분에 한 번꼴로 대응을 요청한 건데 인근 도로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소방청이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 10시 15분쯤. 이런 현장 상황 때문에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데 평균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그럼에도 지휘부가 아닌 현장으로 책임이 떠넘겨지는 게 아닌지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경찰관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최선을 다하셨다 라면서 작은 먹거리를 보냈습니다. 또 꾹꾹 눌러 쓴 손편지까지 전달했습니다. 자그마한 이 이태원 파출소에 이런 선물들이 들어찼습니다. 어젯밤엔 희생자의 유족도 이곳을 찾아서 음료수를 전달했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이태원 파출소로 치킨을 든 배달 노동자가 들어갑니다. 갑작스런 배달에 놀란 경찰들이 확인해보니 한 시민이 보낸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온 샌드위치부터 22명의 경찰 모두에게 하나씩 남긴 케이크까지 이렇게 시민들이 하나둘 보낸 선물과 메시지가 작은 파출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주인인데 이번에 목을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티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자꾸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 분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들한테만 다 떠넘기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힘이라도 내셨으면 좋겠어서.
어젯밤엔 참사 희생자의 유족도 파출소를 찾아 음료수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 유족은 장례를 치른 뒤 현장을 방문해 최선을 다했다며 일선 경찰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